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강혜원 과장님, 어떤 종목부터 오늘 좀 살펴봐야 될까요? 예,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을 피코그램.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2.6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이 왜 빠지는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퓨리엘이라는 정수기 기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네, 이 정수기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정수 필터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은 지금 이러한 정수기 관련 사업 속에서도 사실 그 원전과 관련된 이런 정수 필터 관련돼서 또 어느 정도 연계를 들어가고 있어요. 기술 개발해 놓은 게 있어서 원전 관련주로도 엮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번 이슈 속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는 원전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마존에 입점했다는 소식이 이제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코그램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정수 필터 관련 펀더멘탈이 있고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테마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흐름은 철저하게 이런 테마가 아닌 실적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의 입점을 이번에 발표를 좀 진행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수출액 $1,000만 이상을 좀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바닥권 약 3만 2천 원 구간에서 지금 8만 5천 원 구간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1대5 무상증자까지 발표를 하면서 지금 더욱더 강력한 수급적 흐름의 영향을 받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강하게 2배 정도에서 가까운 3배까지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다만 지금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무상증자라는 내용이 결국에는 재무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적인 이슈가 나타나게 된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개인적인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엮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바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쌍봉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수준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코그램 지금 실적 관련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마존에 입점한 거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무상증자 1대5를 진행한 것도 주주환원 정책상 상당히 네. 좋은 내용인데요. 다만 이제 상당히 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점 그래서 고평가 구간을 좀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고평가 구간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이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프리미엄 밸류가 얼마나 반영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대략 300억도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네. 한 3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4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보다도 11배나 높은 그리고 영업이익 대비로는 거의 뭐 70배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피코그램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면서 향후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이 나타날 때 공략해보심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은 제가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코그램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도망쳐야겠다라는 의견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도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두 번째 종목 대성창투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대성창투라는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벤처캐피탈 관련된 창업 투자 사업 관련된 결성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창투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벤처캐피탈 관련된 기업들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야놀자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단 야놀자가 지금 나스닥 상
성장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투자자와 접촉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야놀자와 관련된 지분 관련 투자가 있는 이런 창투사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바닥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러한 야놀자와 관련된 내용 속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좀 주가의 부진을 겪었었던 창투사 네.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속에서 이제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흐름들이 좀 나와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지금 나스닥에서 뭐 야놀자가 상장한다. 그리고 뭐 야놀자가 앞으로는 해외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인터파크를 3천억에 인수를 하면서 해외 여행과 관련된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당장 성과물이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슈적인 내용으로 이제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라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당장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하기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창투사들이 당장 수익을 거두긴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이틀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닥에서 단기간 강력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매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창투사라는 회사가 여기서 다시금 기대감으로만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그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런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과 그리고 야놀자의 이제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수익성에 대한 분배가 같이 나타날 때 그때 구간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야놀자 이슈 가 나오면서 창투사 관련주들 특히 대성창투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당장 단기적인 이슈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멘텀 좀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반영될 타이밍을 대기를 하시는 방향 제가 안내드리면서 오늘은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 2,7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성창투도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들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도망쳐야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진우스입니다. 진우스도 오늘 하락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세 번째 종목 진우스인데 오늘 하락폭이 6%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전이 강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단 진우스라는 기업이 그 침대 가구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현대백화점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글로벌 공장에서 이제 모든 가구들에 대한 자체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진우스라는 기업이 이제 성장주로서 실적이 강력하게 성장했었던 기업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게 가능했었던 건 뭐냐면 가구 관련된 사업은 주로 오프라인 사업이 대부분인데 진우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사업을 획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조정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쪽 법인에서 실적이 조금 부진한 영향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50%를 급감했다고 합니다. 200억 수준의 영업이익에서 100억 수준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이유는 이제 미국 법인 쪽이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주요 고객사인 월마트가 이제 재고를 30%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반영될 것들이 본격적으로
3분기 때 좀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누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안 좋게 좀 흘러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무상증자 0.1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작은 수치의 무상증자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했다라고 보일 만큼 전일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와준 만큼 추세를 전환할 시도를 할 방향은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 만큼 조금 디테일하게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바닥권만 깨지 않는다라면 지누스처럼 이렇게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강력한 주가 상승 흐름 다시 한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올해 같은 경우는 뭐 3분기까지 실적이 500억의 영업이익 수준인데 전년도 한 78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을 뛰어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23년도부터는 상당히 강한 실적 성장세를 다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법인의 정상화를 좀 기다려보면서 동사가 이번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게 바닥의 시작 지점인지 체크해보시면 충분히 좋을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지누스 종목은 제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매수가는 당연히 조정이 나온 현재가 구간에서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4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바닥권이 29,500원 뚫리지 않는 것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누스는 한번 저희가 지켜보자,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현우 과장과 함께 세 가지 종목들 대응책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